캠 쪼가리.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일요일입니다. 예, 오늘 일요일이고 추석 전주 일요일이라서 조금 한가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매장 운영하고 있으니까 추석 전주라서 다들 이제 바쁘신 날이죠, 오늘이. 예. 그래서 또 어제 태풍이 지나갔고 낚시도 이제 바다 낚시도 못 가고 오늘 저 매장도 한가하고 그래서 오후에는 낚시 갈 거예요. 지금 12시 5분 전인데 오후에는 낚시 갈 겁니다. 오늘은 Just Only Popper. 예. 타버터 이용해서 타버터가 예. 아니면 표층 낚시. 예. 쏘가리 표층 낚시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갈까 좀 망설이고 있어요. 보은 쪽, 보청천 상류 쪽으로 갈까? 보은청주. 보은청주 그쪽에서 내려오는 우리 보청천 상류 쪽으로 갈까? 안 그러면 금강 본류, 금강 이교 쪽으로 좀 가서 이교 쪽도 한번 살펴볼까? 아니면 금강 하류권, 이호천 합수머리부터 세종 양화리 이쪽을 좀 살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 괜찮을 거예요. 수량이 많지만 않으면 일단은 양화리 쪽을 갔다가 보청천 쪽을 갈까? 보청 쪽은 갔다가 보청천을 갔다가 양화리를 갈까? 고민 중. 확률이 보청천에 가서 낚시할 확률이 많습니다. 거기가 조용해요. 예. 뭐 마리수가 이렇게 좋은 곳은 아닌데 베스가 가끔 나오고 쏘가리 나오고 그래서 조용합니다. 자, 오늘 사용할 루어는 요겁니다. 요거. 뭐 요즘 일본 제품 사용 안 하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체품이 국내에도 있긴 하지만 예. 국내도 있긴 하지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실 분들은 뭐라고 하시고 예. 저도 애국 많이 합니다. 예. 마음으로는 엄청 애국 많이 하고 또 실제로도 예. 나름대로는 많이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뭐 이런 루어 관련된 거, 장비 관련된 것들은 야, 운신의 폭이 너무 없어요. 좀 이해 바랍니다. 예. 요 라우더 그리고 이건 60, 이건 70, 50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오늘 60하고 70을 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은 그냥 걸어놓고 네. 60하고 70을 주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60하고 70은 뭐 많이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거의 떼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라인 트러블 나서 딱총만 안 쓰면 떼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요 두 개 이용해서 라우더 이용해서 라우더 포퍼 이용해서 오늘 쏘가리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여유가 있어요. 지금 가면 6시간 정도 충분히 낚시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동하는 시간 포함해서 6시간 정도 낚시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오늘 다른 루어라든가 미노우 뭐 웜이라든가 잡기 위한 어떤 방법 하지 않고 오늘은 타버터 이용해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영상 이제 편집해서 뭐 쏘가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편집해서 올려놓을 건데 여기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는 추첨해서 뭐 댓글이 적을 때는 다 드리고 예, 댓글이 많을 때는 요 추첨해서 요 모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포스 예, 펄포스 모자 예. 지즈라는 곳에서 협찬해 주셨어요. 예, 지즈에서 협찬해 주신 펄포스라는 모자 메쉬로 되어 있고 예뻐요. 예. 보시 괜찮죠? 예. 이런 모자 뭐 2만원 상당의 모자 이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와,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자, 모든 채비를 마쳤습니다. 웨이딩 슈즈 신고 그리고 웨이딩 폴 그리고 이런 장비들 다 채비를 하고 자 간단하게 장비 소개. 카시오페아 672 라이트입니다. 예. 파핑할 때 파핑이죠. 예. 포퍼 이용해서 쏘가리 잡을 때 너무 센 장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릴 슈페리어 2000S 109,000원짜리입니다. 예. 두 개 조합하면 한 4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예. 소비자가로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고 라인 파이어라인 085
2로 쓰셔도 됩니다. 일본 합사 중에는. 예, 그리고 목줄은 11B 카본입니다. 파핑할 때는 약간 목줄 두껍게 그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장비 이용해서 파핑 해보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70짜리, 60짜리 나우더 이용해서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 하류 부강에서 오늘 낚시 시작합니다. 자, 갑니다. 아, 어제 바람에 넘어졌나 보다. 어제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이파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 보니까 어제 바람 불어서 넘어졌나 봐. 제가 누리는 곳은 물살이 좀 센 것보다는 약간 벙벙해지다가 벙벙해지고 수심이 깊어졌다가 얕아지는 이런 상목대. 오늘은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라우더 7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우더 70 OSP. 오늘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여행사들인데 여행사의 7월 8월 매출이 한 30% 이상 감소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이래저래 판매량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미노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본 제품들이 많고 웨이딩 용품들도 일본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판매량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자, 해보죠. 강준치 몇 마리 나올 거예요. 어우, 나비들이. 찾았어요. 허허. 여기가 이 자리가 이제 마리수는 그다지 많이 좋진 않은데 나오면 크죠. 일단 사자 잘 나오고 그렇죠. 네. 해봅시다. 수량이 조금 많아요. 이런 강에서는 비거리 문제도 있고 50보다는 저는 70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큰 사이즈들. 70이라고 확정짓긴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 하여간 큰 것들, 큰 루어.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저런 포퍼의 모습보다는 쏘가리가 볼 때는 그냥
물 아래쪽에서 볼 때는 색깔하고 물의 움직임 정도가 보일 거거든요. 저 끝에, 바위 끝에 물 돌아 나가는 자리, 그 상목, 거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던지는 게. 지금 스트라이크죠? 이렇게 매번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정해놓고 좀 넣어주면서 입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쪽이 저렇게 양아래 정수장, 취수장이죠? 양아래 취수장이 있는데 위쪽으로 여울이 있었는데 지금 그 여울 물길을 딱 막아서 원래 저 해물이교 쪽으로 내려가던 미우촌 쪽 물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 건너편 물벌이 좋다는 얘기인데 지금 수량이 조금 많아서 물이 좀 빠를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여우 상목으로 들어가볼까요? 물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네. 저 돌 앞쪽 여울 앞쪽 수심 좀 깊은 자리하고 저 건너편 그 자리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물이 너무 빨라요. 생각했던 자리들이 모두 변해서 제가 계산했고 계획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고 강물이 반쪽으로 막히면서 너무 빨라서 이제 절반으로 다 흐르면서 너무 빨라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쏘가리 낚시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여기서 제가 강 건너오고 하면서 좀 지쳤어요. 무더위하고 이런 거에 지쳐서 조금 페이스 조절하고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시 나가려면 숲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쏘가리 입질은 나오는데 못 먹는 그런 상황이고 목줄이 좀 탄다고 생각하고 쏘가리가 목줄을 본다고 생각하고 목줄을 유기를 위로 바꾸면서
네, 이번에는 목줄 시스템을 올브라이트 노트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조금 길게 목줄 시스템을 줬어요. 이제 쏘가리가 예민하게 보지 못하도록, 오히려 너무 자극적인 컬러나 이런 것보다는 내추럴 톤이 잘 먹을 것 같아요. 제일 내추럴 톤이 어떤 거냐, 요게 좀 내추럴에 가까울 것 같아요. 요거 시그니처 민호. 다버터 치다가 다버터에 입질이 없어서 민호로 바꿨는데 입질은 들어오는데 못 먹어서 다시 조금 더 예민한 제비로 바꿔봅니다. 아이고 씨. 꽝치기 싫어서 꽝치기 싫어서 참 이런 놈 한번 바닥 꽉꽉 눌러가지고 한번 잡아봅니다. 네. 타버터로 계속 하다가 싱킹으로 바꿔서 바닥 찍어보니까 뭐 이런 녀석은 있네요. 민호만한 사진 한 장 찍고 보니까 아이고 참 반갑다. 그래도 바닥에 이런 녀석 붙어 있는데 자 이센 45S죠? 네. 타버터로 하다가 하나도 안 나와서 S45S로 바닥 찍으니까 바닥에는 저런 잔챙이는 있네요. 자, 줄 보고 바닥 찍고